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고난, 탄식,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함께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집안에서 살짝 엿들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 아신다 하고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할버튼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재로 들어가 실컷 울었다고 하는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합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까? 떳떳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날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일이요, 또 매력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시장을 잘 안다 하는 것이 더 돋보이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말은 시큰둥하게 듣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질감을 갖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서 세상을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 그만한 값을 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값을 치룰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지, 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에서 꼭 치루어야 될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를 바로 치룰 때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난이요, 탄식이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구절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특징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실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그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퍽 초라해 보였습니다. 배경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가문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까지 것이 무슨 아들이냐 하면서 사람들은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는 몸이니까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을 때도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동정의 빛 하나 보이지 않던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으며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랬으니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난받는데 종이 안 받습니까? 맏형이 고난을 받는데 동생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꼭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했으니 종된 너희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사울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한참 열이 나서
다메섹을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 안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 이유는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핍박을 같이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둘을 나누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그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그동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별로 표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싫어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라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들은 금방 우리를 향해 욕하고 죽이려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만 점점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마 하는 말도 없습니다. 너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데도 없습니다.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 환란을 당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라는 말이 잠깐 동안 받는 고난처럼 말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는 잠깐 동안 금방 지나가는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그 가운데 끼인 말세라는 시대를 전부 포괄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려고 각오한다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고난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떤 어려움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남모르게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자매들도 우리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술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진급도 제대로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도 믿음의 가정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잠깐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면 한탕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다가 보니 때는 다 지나가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도 여럿되고 한국의 세계에 수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이가 차서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난 절대 결혼 안 해 하는 고집 그거 꺾지 못해서 아직까지 혼기를 놓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자, 참 믿음 좋은 형제구나. 저 형제 같으면 결혼 좀 해도 참 좋겠는데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보면 그런 형제 뒤에는 다 하나씩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믿음 좋은 형제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 남자들이 너무 귀해. 그렇다고 눈 감고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하고는 아무나 붙들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 부모들로부터 이 눈치 저 눈치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기도만 했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는 우리 자매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매들 위해서 기도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불쌍하느니 시집 못 가서 어쩌느니 하고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그들은 기꺼이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노처녀들 대답하십시오. 믿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인이 찍혀 있다. 털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살 속에까지 깊이 찍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낙인을 우리 몸에 새카맣게 찍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낙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받는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모르는 땀과 눈물을 흘릴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본문 보면 우리라고 해놓고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하고 또 설명이 붙는 것을 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일 먼저 의문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어요. 어떤 것인지 압니까? 중생받게 하셨죠. 예수 믿도록 하셨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또 16절 가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첫 열매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수 믿었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 할 때는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니 중간 열매가 있고 끝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몇 가지 되는 첫 열매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일 끝 열매. 이것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 받은 사람입니까? 제일 정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것. 이거 성령의 첫 열매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열매, 끝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탄식합니까? 왜 탄식을 해요? 속으로 탄식한다. 남모르게 탄식이 밤마다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만 아는 탄식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탄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탄식할 때는 해산하는 산모의 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하는 것 자주 보죠.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절망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닙니다. 3대 독자 옥동자를 분만하는 산모는 새 생명을 낳는다는 희망에 차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을 안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옆에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통하는 모습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희망이 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산모는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애는 나오지를 않고 시간은 끌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뺨을 때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뺨을 맞아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고통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탄식을 합니다만은 이 탄식은 무엇인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날인가 우리 몸이 새 몸을 입고 영생할 터이니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멸시를 받을 때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터지는 탄식입니다. 안달이 나도록 기다려지는 일이 있으면 기다리는 그 자체가 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죠?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것,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간절히 가보고 싶어하는 무엇이 있을 때는 그 기다린다는 자체가 탄식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교역자 중에 지난 몇 달 동안 가족을 카나다로 보내고 혼자 사느라고 고생을 한 교역자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 곁에서 자주 지켜보면서 야 기다리는 것이 정말 단식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나서는 매일 편지를 쓴다느니 또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또 매일 편지를 쓰고 또 딸에는 아빠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요 하고 보내고 자 그러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힘든 과정입니까? 이 목사님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저녁에 늦게 가지를 않아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런가 봐요. 달력을 볼 때마다 야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나갔구나. 아직도 만나려면 몇 달이나 맞는데 이거 언제 가나? 이거 언제 견디나? 어떻게 견디나? 이 매일매일이 그 모양이니 기다림 그 자체가 단식이죠. 단식이요. 단식이요. 그러나 3개월 만에 이제 왔어요. 이제 만났어요. 이제 그 단식 끝났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단식의 나날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단식이 바로 그런 단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너무 기다려지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단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에는 참 희한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하십시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이 단식을 피조물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같이 하고 있어요.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이 누굴까요? 피조물 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위시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데 그럼 이 피조물은 누굴까? 하늘의 천군 천사 혹은 마귀 또 혹은 모든 귀신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물들은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0절에 보면 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면 합니다. 이 피조물은 천군 천사나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누굴까요? 이 세상 사람 전부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피조물은 19절에 희망이 하나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은 누구를 가리키냐? 비이성적인 자연만물, 즉 하늘의 해와 달,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땅 위에 있는 아름다운 화초, 나무,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일컬어서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참 기막힙니다. 그러면 왜 탄식합니까?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 이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받았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물까지 전부 저주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운명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첫째로 그 결과 피조물이 전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지를 피조물들이 몰라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러니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나자마자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하나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썩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해도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천하만상 가운데 썩고 죽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탄식이 바로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을 피조물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개를 쑥 빼가지고 오나 누나 하고 앞을 열심히 내다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라만상이 지금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입술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도 탄식하고 있니? 너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니?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고개를 까딱까딱 할 거예요. 틀림없이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 탄식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귀가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면 그날이 오면 그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저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탄식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느 날인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눈이 빠지게 고개를 빼고 열심히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속에서부터 언제 그날이 오나 하는 탄식. 날마다 기다리는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17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고 영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고 나옵니다. 21절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영광이냐? 23절에 나오는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11절을 잠깐 돌아가 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새 몸을 입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영생하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아픈 것, 곡하는 것, 썩는 것, 죽는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대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수종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었으니 새 몸을 입은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새 몸을 입고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악한 세상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었으니 집도 바꾸는 거예요. 집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우리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천신지야말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천신지의 새 몸을 입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기막힌 영광입니다. 이 신천신지의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가를 이사야처럼 생생하게 그림처럼 묘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그때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서 뒹굽니다. 그때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때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때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합니다. 그때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산, 그 영광스러운 신천신지에는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 모시고 영생하도록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영광이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탄식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영광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살면서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8절 봅니다. 이 18절은 금주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에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생각컨대 다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비교할 줄 알았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때마다 비교를 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두 개를 비교했어요. 비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붙들려가서 퇴장을 몇 번 맞고 바울처럼 일생 동안 감옥에서 몇 번을 살아야 하고 바울처럼 헐벗고 바울처럼 몸에 가시를 남고 십자가 지는 생을 살아도 그 모든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비교를 해보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하고는 상대가 안 돼.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비교를 하니까 지금의 고난은 가벼운 거야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비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형제자매들 비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무릅써야 하는 형제자매들 비교하십시오. 이 가난과 영광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날마다 비교하세요. 시시때때로 비교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상대가 안 돼. 너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은 장차 영광에 비해서는 가벼워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5월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마는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350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선교하는 선교선입니다. 작년 8월 10일 토요일날 필리핀 잠보안가라는 곳에서 선교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내려가지고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회교를 믿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수류탄을 던져서 선교사 2명이 즉사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선교사는 18살 먹는 소피아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살 먹는 카렌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둘로스선에 축전을 쳤습니다. 뭐라고 쳤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팩스를 본 일이 있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범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한 거예요. 내 딸 죽은 거하고 장차 주님이 약속한 영광하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더니
사랑하는 내 자녀가 피지 못하고 죽었지만 복음 위해 죽었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다 죽었지. 그 자녀가 받을 장차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모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잃는 슬픔을 당하지만 이 슬픔 장차 주님이 나타날 때 나에게 줄 영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하십시오. 이 부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매일 비교하십시오. 돈! 그거 마음 쓸 것도 아니고 마음을 줄 일도 아니라는 것 알 것입니다. 가난하고 영광하고 비교하십시오. 내 몸에 있는 질병하고 영광하고 비교하십시오. 핍박과 영광을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고 매일 사십시오. 또 하나는 24절 25절 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이요. 그가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 훌훌이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부활함과 동시에 이 더럽고 오염된 세계가 천하만상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우리 앞에 신부와 같이 나타날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새 집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참고 기다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소망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을 향해 뜨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자녀들처럼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가벼운 것이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영광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 이사야 11장을 가사로 해서 아름답게 노래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77장인데 기쁨으로 찬양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좀 옆에 분들이 함께 나누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좀 무겁지만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되리라. 참 재밌는 그리고 너무나 시원시원한 찬송입니다.
Oh,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속으로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주받은 이 자연 만물도 다시 새로워지고 승리하신 주님 모시고 사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의 썩을 몸도 새 몸으로 새로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막이 낙원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이 아직도 관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약한 세대지만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받는 지금의 고난과 장차 얻을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비교가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내 앞에 다가오는 영광이 있기에 날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승리의 삶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